진화왕 대표님이 세린이네 아저씨가 가로챈 은존의 재산을 되찾아줬다고? 강 씨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지? 강 씨, 은존의 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? 보미한테 어떻게 된 건지 다 들었어요. 그거 엄마랑 고은조 씨 아버님 일이에요. 전 엄마를 도와드렸을 뿐이고요. 그래도 나한테 말해줬어야죠.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상하게 화가 나네요. 내가 그때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은존에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거 아니었거든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뭘 포기했는데요? 실은 은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사장님이 고은 오페를 원단화제를 문제 삼아서 결제 대금을 미뤘거든요. 그게 부도의 원인이 됐고요. 제가 그거 밝혀서 어떻게든 부도 막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. 그랬군요. 결국 제가 풀지 못한 숙제를 가은 씨하고 진화왕 대표님이 해결해 주셨네요. 자책할 거 없어요. 금부사장하고 주태식이 작정하고 벌인 일인데요. 가은 씨, 도대체 나한테 왜 자꾸 비밀을 만들어요? 정말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?